2호의 정원 행동, 정원 친구 2호입니다. 2호네 장미 정원에도 드디어 병충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병충해 찾아오고 있을 때 2호가 세 가지는 하고 세 가지는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하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진딧물 이렇게 오면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우, 장미 죽으면 어떻게 하지? 꽃을 못 피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게 되는데 이유가 이렇게 진드물이 왔음에도 안 하는 것첫 번째는 뭐냐면 농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온의 많은 정원들의 식물들은 농약을 팔포하지 않고 경광성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약을 안 하는 이유는 식물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물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물은 지금 우리가 농약을 사용한 지가 얼마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식물은 농약이 없이도 그동안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식물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가 이 식물 안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하지 않더라도 식물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농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면적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선 농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정원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가 아니죠. 돈을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나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식물이라도 대하는 방식이 조금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농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농약을 안 하는데 그러면 2호가 하는 것이 또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이 식물들에게 충분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호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식물들에게 많은 건강성을 저는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이 식물들에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미만 가득한 정원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어떤 병충해가 찾아오더라도 이 식물 스스로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이건 물론 2호의 생각이에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2호가 농약을 하지 않으면서 또한 그러면서도 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2호가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장미에게 있어서 거름을 많이 주라고 우리가 돼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3월, 6월, 9월 이렇게 세번 정도는 거름을 좀 주라고 돼 있지요. 근데 2호는 작년부터 저희 정원의 거름을 장미에게 거름을 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끊으면서 제가 했던 이유는 뭐냐면 토양 속의 미생물과 이 장미는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즉,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이 식물들이 건강성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강한 거름을 하게 해서 식물이 꽃을 많이 풀게 하는 방법보다는 적절한 거름을 해서 이 식물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식물이 연약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거칠더라도 좀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숨어져 있기도 합니다. 식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식물들은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아, 꽃을 얼마나 피워야 할지, 얼마나 내가 안 피워야 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얘네들은 생각하고 생존 전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한 영향보다는 식물 스스로 햇빛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햇빛을 보여드릴까요? 저 햇빛이요. 저 햇빛을 스스로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냈죠?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잎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잎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제가 그래도 적절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태비암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 태비암이 이렇게 하나 있지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태비암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 이런 부산물들을 통해서 건강한 토양,
검정색이잖아요, 지금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내보겠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토를 식물에게 주어서 이 영양토, 이 거름통에서 나오는 거를요. 그래서 식물에게 건강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호가 안 하는 거 뭐라 그랬죠? 농약을 하지 않는다. 대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거름을. 그러니까 TBM에서 나오는 정도의 거름만 가지고 식물의 건강성을 좀더 확보해보자라는 것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정원에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저희가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정원에 물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물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원에서 저희가 2년 차 지나고 3년 차 때부터 저희 이 정원에 지금 물을 끄는 상태입니다. 물을 주지 않고 이 식물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물을 주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2호가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 멀칭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멀칭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하도 여러 번 많이 해서 알려드려서 또 어떤 두께로 하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번 부연 설명을 좀더 하고자 하면 멀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토양의 이 아래쪽에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게이 멀칭이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정원에서 나온 부산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크를 통해서 했을 때에 정원이 좀더 미적으로 예쁠 수 있다라는 것도 바크 멀칭이 주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정원에서 물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것은 정원에서의 바크 멀칭이라고 하는 것, 정원에서 나온 정원 멀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물들의 토양을 저희가 건강성을 만들어줘 보자라는 것들이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2호는 장미정원, 우리 정원의 정원을 살피고 돌비면서 삼모삼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하고 세 가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2호가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손쉬운 정원 돌보기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무언가 많은 것들을 행동들을 해서 정원을 돌보는 것보다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손쉬운 정원 방법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원 활동들을, 정원 행동들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한 어떤 행동들보다는 적절한 행동들을 해서 자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자연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보단 그 질서와 원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정원 행동들을 해서 자연에 도움이 되어지는 지속 가능한 정원의 시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게 2호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환경이요, 이 땅이요. 이 땅에서 제가 매일 오가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 좀더 건강한 환경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약이, 잔류농약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저 잔류농약 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저랑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 숨쉬기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환경을 나는 만들어 보겠다라고 2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호가 하고 있는 이런 삼모삼행이라고 하는 행동들은 모두가 함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자라는 얘기보다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보면서 천천히 정원에서 삼무삼행, 이러한 정원 행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의 세대로, 시대로 또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질서에 한번 동참해 보자라는 뜻도 이 안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뭐 거창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자연환경, 지속가능한 정원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행동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삼모삼행, 정원 행동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초대해보고 싶습니다. 이호의 정원 행동 삼모삼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